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 시오리예요. 오늘은 일본 일진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쯤 이야기라서 지금이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본 일진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부모님 세대까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제 세대의 일진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예요. 남학생은 바지에 체인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바지는 허리보다 조금 아래쪽에 내려서 입는 게 일반적이고, 앞버튼은 열어서 티셔츠를 보여주게 하는 게 멋있다라는 유행이 있었어요. 여학생은 치마가 짧으면 짧을수록 일진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앞머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치마 밑에 제조복을 입을 때는 허리보다 아래에 내려서 입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사우고 잔문을 부수거나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애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학생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3대 여학생은 애를 낳고 그 남자는 고등학교 안 가서 책임을 지고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복도를 오토바이로 달린다는 사람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 세대는 없었어요. 제 세대에는 학급 붕괴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부분 학생이 수업을 잘안 듣게 되고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세대쯤부터 문제가 되고, 드라마에도 자주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학생이 선생님 말을 잘안 들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도 흔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쯤에는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와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모습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바로 그 선생님이 해고되잖아요. 작년에 일부러 선생님을 해고시키려고 어떤 학생이 계속 선생님을 도발하고 선생님이 진짜 화를 내서 때렸어요. 근데 그걸 다른 학생이 멀리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알아보니까 학생들 몇 명으로 얘기를 해서 선생님 때릴 때까지 도발하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빴어요. 그리고 선배들 말을 잘안 들으니까 선배가 후배를 화장실에 오라고 해서 폭행하거나 그런 일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 세대에는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조용한 애들을 일진들이 놀릴 정도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완따를 당했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호주에서 일본 학교에 전학했어요. 네, 마키짱이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마키짱이랑 자주 학교 갔었는데, 원래 마키짱이랑 친했던 다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시우리 때문에 마키짱이 나랑 안 놀아준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여자애를 좋아했던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애들이 제 교과서에 빨간색 패드로 죽어라고 쓴 일도 있었어요. 저는 교과서를 보고 죽어라고 서 있었으니까 정말 화내서 제 책상이었지만 제 책상을 던지고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네, 그 원인을 만들었던 그 여자애랑 저랑 선생님이랑 셋으로 얘기를 했어요. 원인을 만들었던 여자애는 일진 스타일은 아니고 모범생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추위를 받고 그날 이후로는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남자애들은 졸업식 날에 저한테 다가와서 여태까지 미안하다고 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해서 악수하고 해결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 남학생들이랑. 그리고 저를 바퀴벌레 라든가 못난이라는 멸진을 만들어서 괴롭혔던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저한테 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제일 이해가 못했던 게 괴롭히는 것을 안 보는 척하고 책임이 없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완따를 악화시키는 거고, 그냥 1대1로 완따라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누가 저를 괴롭히는 일은 있었지만 심각하게 완따를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신이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모범생 여자애들이 저보다 영어가 못돼서 저한테 영어를 질투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게 많았어요. 혹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학교에서 완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주변 애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니까 괴롭히는 것에 제대로 된 이유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외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정도 이유로 괴롭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손장되면 그 정도로 괴롭히는 자신이 부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초등학교에 완따 때문에 정학하고 온 애가 있었어요. 걔는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았는데 예전 학교에서 완따를 당했었대요. 제 학교에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학생들이 말 걸어줘도 이렇게 책상에 덮어서 괜찮아 괜찮아 이것만 말했었어요. 근데 제 학교에서 다행히 완따를 당하진 않았어요. 중학생 때까지 잘 지냈어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달라져도 완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유튜버 중에 학생 시절에 완따를 당했다는 애가 있어요. 완따를 당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닐까 생각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주변 애들이 놀려도 참았대요. 어떤 날에 다른 학생들이 부모님을 욕했대요.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그때 처음으로 공격했대요. 물건 던지고. 그걸 보고 완따를 시켰던 애들이 애는 진짜 미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완따를 안 하게 됐대요. 그래서 사소한 행동이나 조금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완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나는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든가 살아있어도 재미없으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편해진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약에 죽어도 영혼이 있다면 죽었던 것을 후회하고 계속 살아있을 때 고통이 반복되고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는 시청자분들 자유지만 저는 분명히 10년 사진을 본 적이 있으니까 죽어도 영혼까지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 유명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자가 자살하고 후회하지 않았던 귀신은 본 적이 없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은 자기 혼자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족이나 관련됐던 사람들 마음까지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비해의식이 강하고 나는 늘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강하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따를 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어른이 됐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폭발해서 방해를 하자는 사람이 될지는 그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나중에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오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받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아직 유튜브사에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이 찍을 예정이라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